진면 위에 진면 위에 진면 진면 보니까 거기 내용 보면 안 느닷없이 배 부인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게 배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아 지금까지 공소 사실이 거짓말인 거야. 어? 거짓말을 했다? 아이고. 일부 잘못된 게 있다. 내가 형한테 참 미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라도 가서 아버지 만나보고 뵙고 내가 검찰한테 진술한 것 중에 거짓으로 진술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야, 이 편지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살인 사건에서 재판 과정 중에 공범이 위증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그죠? 그럼 이건 엄청 신뢰도가 있는 말이지 않아요? 저게 어쨌든 노출이 되고 유출이 되면은 굉장히 본인한테 더 불리해질 텐데 저걸 저렇게 본인 필체를 남겼다는 거는 진정성 어느 정도 좀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심 이후에 배 씨가 그동안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진술서가 있습니다. 반성을 하는 건가? 최 씨가 읽어주세요. 네. 검찰에서 저에게 구형 등의 약속이 있어 그것을 믿고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전 장 씨 하범이 되는 것이 더 처벌이 약한 줄 알고 저 혼자 책임지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장 씨가 살인을 지시하거나 같이 공모한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네?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배 씨는 일관되게 칼은 사건 현장인 PC방에 있던 거였고 피해자를 찌른 건 우발적이었다고 진술을 해요. 그러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범행 자금 30만 원을 주면서 칼 등을 구매하라는 진술 또한 거짓입니다. 칼의 출처는 PC방 현장에 있었던 칼이 맞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검찰에 와서 바뀐 것은 당연 장 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었습니다. 딱 칼의 출처만 검찰 조사 때 바뀐 건데 이게 이유가 뭘지 가족들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야. 칼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현장에 있던 칼이 맞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조사까지 그렇게 그 무슨 뭐 그 경찰은 그거 검증하잖아요. 검증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통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 하는 게 딱 공문이 딱 온 거예요.